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원래 독사의 서브 300T라는 시계를 리뷰하고 싶었습니다. 1966년에 처음 선을 보였던 독사의 서브 300T는 고성능 다이빙 장비로서의 다이버 시계의 서막을 알린 시계입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엔지니어들이랑 다이버들이랑 시계 제작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장 2년 동안의 개발 과정을 거쳐나온 시계이기도 하고요. 오렌지색 다이얼과 쿠션 케이스 때문에 한 번만 봐도 잊혀지지 않을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어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전문 다이버 시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독사의 이 시계를 떠올리시기도 합니다. 이 시계를 리뷰하고 싶어서 독사 측에 직접 문의도 해보고 시청자분들께 공개 수배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독사가 한국에 진출을 한 적이 없고 가격대에도 직구를 하기에는 다소 고가여서인지 지금 당장은 리뷰할 조건을 만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독사가 불발된 대신에 독사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지만은 약 4분의 1 정도의 가격에 구할 수 있고 꽤 신뢰할 만한 만듦새로 유명한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7년차 미국 브랜드 NTH의 데블레이라는 시계입니다. NTH는 300m 방수의 11.5mm라는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서브 시리즈로 특히 유명한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이 서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는 디자인은 기다리셔서 사야 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데블레이는 NTH가 서브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서 3년 전쯤에 새롭게 선보인 모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독사의 시계로부터의 영향이 물론 짙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원래는 500m 방수의 쿠션 케이스에다가 스위스의 STP-1-11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한 관부가세를 포함했을 때 100만원대의 가격에 조금은 비싼 시계였는데요. 이번에 2020년에 새로 나온 데블레이는 무브먼트를 세이코의 NH 시리즈로 다운그레이드를 해놓고 가격도 같이 낮췄습니다. NTH 측에서 생각할 때 데블레이는 스타일상 두께를 얇게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을 채택할 필요가 없는 시계인데 왜 굳이 비싼 무브먼트를 써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내 공식 수입원인 인투와치의 책정가는 72만원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정보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위스 무브먼트를 넣고 만들던 100만원대 시계에다가 무브먼트만 NH 시리즈로 바꾼 거라서 베젤이랑 용두 그리고 야광이나 방수 성능은 가격 대비 상당히 좋습니다. NTH가 원래 시계를 잘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무브먼트나 브랜드를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NH 시리즈가 들어간 마이크로 브랜드의 시계가 72만원인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무브먼트가 중요한 기준이신 분들은 브랜드와 무브먼트가 좋은 시계를 사셔야지 김생활이 이게 좋댔어 라고 해서 다른 시계를 고르시면 후회하시겠죠? 반대로 자기는 유명 브랜드보다 내 눈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디자인이나 컨셉의 시계가 제일 좋은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난한 유명 브랜드 시계를 고르시면 후회하시겠죠? 자기는 어떤 기준으로 시계를 판단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이 시계의 취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보죠. 데블레이의 베젤 직경은 40mm이고요. 용두를 제외한 케이스의 좌우 길이는 43mm입니다.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5.8mm가 나옵니다. 좌우 길이가 상당히 큰 시계입니다만은 베젤 직경은 작고 러그트러그가 컴팩트하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당당한 50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4.8mm이고요. 유리를 제외하면 13mm 정도가 나옵니다. 무게는 제 17.8cm 손목 둘레에 맞게 줄길이를 조정했을 때 184.5g이 나오네요. 꽤 두툼하고 묵직한 시계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2mm입니다. 기본으로 장착된 메탈 줄은 너비가 22mm로 시작해서 20mm로 작아졌다가 클래스프 부분에서 23mm로 커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림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러그트러그가 46mm도 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아래 위로는 크지 않습니다. 베젤 직경도 40mm밖에 되지 않으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도 충분히 즐겁게 착용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나 좌우 너비가 좀 있고 두께와 무게가 다소 있으니까 그건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좌우 너비와 두께감이 좀 굵은 손목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러그트러그가 짧고 다이얼이 그리 크지 않지만은 존재감 하나만은 쿠션 케이스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시계입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서 두께에 비해 착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역동적인 생김새의 316L 스테인레스 스틸 쿠션
쿠션 케이스의 정면에는 방사형의 브러쉬가 들어갔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폴리시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수직 방향의 거친 브러쉬를 넣었습니다. 케이스의 곡선과 입체감이 극대화되는 좋은 피니시로 보입니다. 독특한 생김새의 메탈 줄은 한 줄이 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자리는 브러쉬가 되어 있고 내천자 모양의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가운데 조각은 들어간 부분은 샌드블라스트 처리를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반짝반짝하게 폴리시를 했습니다. 3시 방향에 위치한 큼직한 용두의 지름은 7.8mm이고 높이는 3.4mm입니다.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있고 정면에는 NTH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베젤 엣지의 모양은 톱니처럼 생겼습니다. 베젤이 쿠션 케이스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밖에서 혹시 부딪히거나 사고가 일어나도 베젤이 돌아가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는 돌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재밌는 설계가 하나 있는데 메탈 줄의 엔드링크 부분을 케이스보다 높이를 낮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베젤을 잡고 돌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20클릭의 단방향 회전 베젤이고요. NTH의 베젤은 클릭감이 상당히 묵직하고 위아래든 뭐 좌우로든 유격 없이 타이트하고 실체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살짝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새 잘 만든 베젤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특이하게도 알루미늄이나 세라믹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인데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라이크 코팅이라고 하죠. DLC 처리를 해서 스크래치의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커들은 음각으로 새긴 다음에 흰색의 야광 도료를 안에다 채워놨습니다. 가독성은 매우 좋고요. 독사의 시계처럼 베젤을 두 구간으로 나눈 게 재밌는데요. 독사의 경우에는 안쪽에는 타이머 기능을 위한 60분 마커를 표시하고 바깥쪽에는 해당 수심에서 감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의 표시는 사실 진짜 프로페셔널 다이버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표시이죠. NTH는 이 바깥쪽 부분에다가는 듀얼 타임 마커를 표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과의 시차에 맞춰서 확인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에 베젤을 맞춰놓으면 간이 GMT 시계처럼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듀얼 타임 시계입니다. 시계유리로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고요. 약간 도톰하긴 하지만은 더블돔이어서 다이얼을 시각적으로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선버스트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데도 유리에 반사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걸 봐서는 무반사 처리가 꽤 두텁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볼만한 부분 중 하나가 다이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이얼이 상당히 입체감이 있고 다채롭습니다. 다이얼 색상은 공식 스펙상으로는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제 눈에는 좀 진한 회색으로 보입니다. 방사형의 선버스트 브러쉬 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검은색보다는 좀 금속 느낌이 나는 회색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폴리시된 테두리가 둘러진 바 형태의 시간 인덱스를 다이얼에 둘렀는데 시간 인덱스가 경사진 챕터링 사이사이로 파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게 재밌습니다. 챕터링의 가장자리에는 상당히 컬러풀한 테두리를 두르고 5분 단위마다 숫자를 써놨습니다. 초반 20분에만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오렌지색을 넣고 나머지는 하늘색으로 칠을 했네요. 이것저것 붙이고 칠한 게 많아서 한두 군데쯤 품질 사고가 날 만한 다이얼인데 매크로샷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이 수준 높게 잘 마감이 된 게 인상적입니다. 제 경험상 메이저 브랜드들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다이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작비를 아껴야 하니까요. 시분침은 주사기 모양입니다. 시침은 폴리시된 은색인 반면에 다이버 시계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침은 오렌지색으로 액센트를 줬습니다. 컬러풀한 챕터링과 함께 이 오렌지색의 분침은 시계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폴리시된 가느다란 초침에는 네모난 추가 달려있고 끝부분에는 또 오렌지색의 액센트가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날짜창이 6시 방향에 있는 버전이 있고요. 없는 버전이 있는데 제가 고른 버전에서는 날짜창이 없습니다. 12시 인덱스 아래에는 NTH의 로고가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데블레이라는 모델명과 방수 성능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해상도도 아주 쨍하게 잘 나왔습니다. 불을 꺼보면은 최고 등급의 X1 슈퍼루미노바 C3 야광을 아주 풍족하게 적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TH가 야광은 항상 좋은 편인데 서브 시리즈에서는 X1 등급의 도료까지는 사용하지 않다가 데블웨이에서는 정말로 등급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초반 밝기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이후에도 상당한 지속력을 보여주는 녹색 야광입니다. 세이코가 한때는 축광 야광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요즘 뭐 NTH나 젤로스, 보레알리스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야광의 수준을 기존보다 한 단계 더 높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시계를 구동하는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NH38A입니다. 날짜창이 있는 경우에는 35A가 들어가고 이 시계처럼 날짜창이 없으면 38A가 들어갑니다. 1초에 6회, 시간당 21,600회 진동하는 표준적인 진동수의 무브먼트이고 파워 리저브는 11시간 이상입니다. 1호차 범위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 사이인데 이거는 최대 5차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 보통은 이거보단 많이 정확합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하지만은 가격이 저렴해서 중저가 시계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무브먼트인데 좀 더 가격을 올리더라도 고가의 무브먼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브먼트 가격이 싸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싸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시계를 오래 갖고 계실 분들한테는 이런 시계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용두 나사는 윤활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용두가 크니까 돌리는 느낌도 아주 쾌적합니다. 용두가 처음 풀린 상태에서는 수동감기를 하실 수 있는데 뭐 NH35A, NH38A 뭐 다 수동감기의 느낌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벼운 느낌을 커다란 용두가 좀 상쇄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날짜창이 없으니까 용두를 한 칸 뽑으면 바로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으로 넘어가고요. 시간 조정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됩니다. 분침이 아주 크게 크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다 맞춘 다음에는 용두를 꼭 집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 백에는 데블레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쥐가오리라고 할 수 있는 바다 생물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별로 특별할 건 없는데 한 가지 아쉽다면 착용감을 방해할 정도는 아닌데 뒷면이 좀 더 매끈하게 닦아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거칠거칠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메탈줄은 이 시계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엔드링크에서 클래스프 방향으로 떨어지는 듯한 V자 형태의 독특한 생김새도 그렇고 가운데에 내천자 모양의 조각도 그렇고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메탈줄입니다. 케이스와 유격이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가 들어간 건 기본이고요. 길이 조정은 미니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나사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줄이 생각보다 얇고 유연해서 손목에 착 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약간 메탈줄이 느슨하고 유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약간 느슨하게 생긴 메탈줄에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튼튼한 클래스프가 달려 있습니다. 이중 잠금 방식의 아주 든든한 밀드 클래스프를 채택을 했고 푸시 버튼도 있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길이를 미세 조정하는 구멍도 무려 6개나 달려있는 정말 슈퍼 클래스프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커다란 클래스프인데요. 같은 회사의 서브 시리즈에도 이것과 비슷한 클래스프가 달려있는데 저는 서브 시리즈에는 이 클래스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데블레이의 강렬한 쿠션 케이스에는 이렇게 커다란 클래스프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데블레이는 독사의 4분의 1 정도의 가격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페셔널 다이버 시계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시계입니다. 세이코의 터틀과도 비슷하고 독사의 서브 300T와는 더 비슷하지만은 그 두 시계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은 NTH만의 느낌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얼과 야광 한정으로는 기성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열심히 만든 것도 칭찬해주고 싶고요. 500m 방수의 오버빌트 케이스에다가 듀얼 타임과 타이머 기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베젤을 장착해서 실용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점은 뭐 전체 가격 대비 저렴한 무브먼트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독사 가격을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착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NTH의 데블레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